안녕하세요. 이것은 전남 화순군 도안면에 있는 5년이 경과된 묘지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심었다는 감나무 과수원 안에 있는 묘지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묘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처럼 흙이 우거져 있고 쑥들이 자라서 공분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따님이 묘지 감정 신청을 저에게 했고요. 감정 결과 이곳은 수맥이 흐르고 있고 지나치게 도로에 가까이에 있어 도로살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묘지이며 또한 주변 감나무 가까이에 오셔져 있어 묘지가 감나무의 기운에 눌리고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장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실제 이곳에 모셔진 망자의 유족인 장남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은 물론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더욱더 가세가 기울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은 물론 일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 저에게 아버지 묘지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절대로 모셔서는 안 되는 불장지에 선친을 모셔서 그동안 화근을 키웠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묘지 개장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용이 꿈틀꿈틀꿈틀 내려와서 안산을 이루고 있고요. 이 맥이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밤나무 밭에 맺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나무 밭 이쪽에 허를 조성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묘는 바로 20m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살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곳이고 또 관리를 안 해서 이와 같이 쑥이 나고 풀이 무성해져 있습니다. 참여를 하기 전에 산신께 올리는 이제 다른 말로는 개토제라고도 합니다. 패배반을 할 거고요, 산신제요. 간단히 여기서 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묘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날 잡아서 저렇게 이장해 드립니다. 가족들 다 무탈하게 해주시고 이 진행하는 일이 잘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새차 신축년 7월 무자삭 20일 정미 보자 풍기 감소고우 형고처사 부분 풍기둔서 신반실당 신미 미성 본백인종 사구정신 비빙시 신축년 4월 20일 포려자 홍기는 아버님의 영전에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제 아버님의 유택을 위쪽에 잘 마련하여 다시 모시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일은 다 떨쳐버리시고 바람소리 들꽃 향기 가득한 저곳으로 편히 영면하소서. 이와 같이 물이 안에 굉장히 많이 앞에 쳐, 들어오고 앞에 쳐.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나 차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으니 집안이 잘 관리가 없습니다. 물구덩이에다 모셨으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단 묘지를 매장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수맥 위에다가 하시게 되면은 물이 차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은 이 물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아, 네. 여기 그래도 실제로 빠지.
이건 더 빼야 돼. 한번 까볼게요. 밑에 땅을 빼 그래. 지금 물속은 3배를 넣고, 이 판자는 칠성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지 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몇 배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탈이 안 되어서 부셔놓고 다시 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머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 선생님, 이거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예, 거의 실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러한 방법을 하질 않아요. 이게 좀 전통 방식이라서 복 받으신 줄 아세요. 안산이 보이고 있고요. 차통용이 꿈틀꿈틀꿈 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베코도 이 모습은 마치 용이 고개를 쑥 내밀고 마을 쪽을 쳐다보는 그런 형상입니다. 오늘 모실 수 있는 곳은 좋은 공당 자리를 찾고 찾아서 오늘 모시게 됩니다. 이 자리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셔요.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있었었나. 5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우기에 물이 차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 관 밖으로는 절대로 못 나가. 왜? 조금씩 이게 녹으면서 관 사이에 침재들이 코팅이 되거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365일 가끔 차 있는 거야. 그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랬었고. 네, 여기는, 흙 자체가 자갈하고 이렇게 흙하고 이렇게 마사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출렁출렁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용이라고 그래요. 약 4,900개의 용이 있습니다. 용이라고 그래요. 요거라. 그리고 그 용을 따라서 오는 요 줄기라고 그러죠. 줄기. 요거를 갖다 맥이라고 그래요. 맥. 그 다음에 맥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맥이 왔냐면은 요렇게 좌측으로 요렇게 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맥에다가 묘를 써버리면은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왔으니까 지금 우측으로 조금 와가지고 맥에서 요렇게 지금 와가지고 우측에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다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진술 방향이니까 좀 쉽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자청용 우베코라고 하고요. 저 앞에 있는 산을 갖다가 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수학적으로 안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봇줄 줄이 갔잖아요. 예, 예. 응. 그 전기줄 그 앞산이 안산이야. 그러면 이 양반은 그 앞산을 지금 문패라고 보시면 돼.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지내실 거야. 양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양쪽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기 보게 되면은 여기 충신을 할 수 있는 전봇대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쵸? 고개는 잘 보시면은 용이 이렇게 싹 엎어져가지고 고개 쑥 내밀고 도로 쪽으로 내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예, 거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거는 이렇게 지금 출렁출렁 해서 올라가는 것은 양용. 내려가는 것은 음용. 그러니까 음용 양용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쓰는 거예요. 요를 쓸 때는 요 전체를 보고 여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왜 여기다 모시게 되는지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말을 들어보니까 예.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숙제가 하나가 있어. 할아버지 묘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묘는.
할아버지 묘는 그렇게 해갖고 발부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버지 못지않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 물쫄쫄쫄쫄쫄쫄쫄 흘러내려갔잖아. 물 흐르는 곳은 불장지야. 절대로.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모르면은 아직 어디다 써버린다 했어? 능선에다 써버린다고 그랬죠. 그 능선은 맥에다가 몇 개에다 써버리는데 그거는 묘지 쓸 때 고수가 안 하면은 아니면은 거기다 써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을 맞아버리니까. 예, 그 불구자가 나와버리고 이럴 때면 명이 짧아져버리고 이러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4개 이쪽에 지금 혈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 자리에다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덩이를 약 한 80cm 빼가지고 여기다 파놨어요. 지금 부크레인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어머니를 모실 때는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를 모실 때는 멋대로 아까 항아리채 묻으라고 그랬지 안 묻더라. 항아리 묻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100%, 200%야. 그러니까 이걸만 이렇게 부수면 되는 거죠? 붓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주게 되면, 한지 함처럼 이렇게 한, 여기 상어에다 싸줘. 바로 모시면 막 뜨끈뜨끈해. 그거를 모시고 와가지고, 다 해체해버리고, 이렇게 모실 거야. 그냥 바로 땅에다. 한지만. 한지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다 깔고, 거기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한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해서 깍깍 공기 못 들어가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으면 돼. 요거 파는 것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깊이 팔 필요가 없어. 한 50점 정도 파시면 돼요. 50점에 한 70점. 아셨죠? 예, 그 정도 파면 되고, 위치는, 아버지가 모셔져 있으면 아버지 가슴 정도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행이 돼요. 아셨죠? 여기 파보면은 그냥 흙이 다 파죠.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놨어요. 나중에 쉽게 파시라고 작업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궁금한 또 있어요? 화가 나시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줄게요. 너무 많이 가서 조금만 이쪽 올려놓을게요. 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